자, 모세는 27살에 구스의 통치자가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애굽의 파라오 통치자예요. 파라오 통치자가 제55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57년 되는 해에, 157년 되는 해에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했다. 그래서 27세요. 27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면은 27세에 통치 시작해서 몇 세까지? 67세까지. 67세까지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모세는 구스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야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가 27살에 구스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고, 거기서 40년 동안, 총 40년 동안, 그러니까 67세까지 거기서 구스의 왕으로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40세에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또 40세에서 또 80세까지 또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서 그 이제 일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거기 창세기 기록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은 야살의 책에서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자, 야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심히 사랑해서 모세가 야호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모세가 통치한 지 일곱째 날에, 그 젊었을 때요, 일곱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모든 자손들이 왕 앞에, 모세요,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9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야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모세요. 27살.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만일 이 왕이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일에 관해서 너희를 위한 조언을 내가 할 테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성읍이 너희 안에 붙임 바될 것이다. 이 성읍을 너희한테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에 모든 군대들이 왕에게 대답하고 말하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되, 왕이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의 손에 한 마리씩 지니라. 손에 가지고 보관하라. 왕이 말을 범하여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싹 빼앗았을 거라 이거죠. 그것들을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을 보관하라. 황새를 가져오라, 새를.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잘 돌보라. 너희가 그것들에게 돌진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두로 선포하기 말을 너희 구스 모든 자녀들에게 통치자 명령이 이러하니라. 너희 모두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라. 항상 지니고 있어라 이거야.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라. 왕의 명령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에게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다 재산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이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숲속으로 가서 전나무에 올라가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린 황새를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그들을 돌보았으니 통치자 왕의 명령대로 했다. 그들이 그것들에게 돌진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황새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황새들을 양육한 뒤에 왕이 그것들로 3일 동안 굶기라고 지시했다. 3일 동안 먹을 걸안 주면 나중에 뭐막다 뜯어먹겠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왕이 그들에게 말하자, 너희 스스로 담대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와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할 것이라 하니 이에 또 모든 백성들이 통치자가 말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들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저각 사람은 자신의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서 보내라.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를 날려 보내니 어린 황새들이 뱀에게 달려들어가 그것들을 모두 삼키고 그것들을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백성들이 크게 소리쳤다며 뱀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 때문에 거기 접근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가서 그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했다.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날 성읍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 1,000명이 죽었다. 1,100명. 거의 많이 죽었어요. 여기 1,100명. 그러나 그를 포위했던 백성 중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자기 편은 안 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갔으며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술사 발람이 보고 그가 성문을 열고 그와 그의 아내들과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 애굽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책에 언급된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를 대항하여 섰던 자들이다. 이제 이거는 아직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기 전인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놈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혜로 성읍을 취하였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요를 대신하는 통치자 왕좌에 그를 앉혔다. 왕이 앉던 그 왕좌에다 앉힌 거예요. 그 뒤에 거기 머리에 통치자 왕관을 씌우고 그 뒤에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이 키키아누스의 아내 아도니아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그 왕비를 그에게 주었다. 그 모세한테 준 거예요. 모세 그의 손주들이 야훼 엘로힘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먼저 왕의 아내를 왕비를 줬는데도 이제 동침을 안한 거예요. 그의 눈을 그녀에게로 향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무서워했어요. 야훼 엘로힘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며 그로 맹세한 것과 같이 기억하여 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딸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 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거를 이제 모세가 기억을 한 거예요. 또한 야곱이 그의 형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이삭의 행했던 걸 기억함이니, 이는 그가 그의 명령을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거를 모세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야와 우리의 엘로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후손을 헨 셈의 자손과 야벳 자손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다. 함의 자손은 셈과 야벳 자손의 노예로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잠자리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평생 동안 그의 엘로힘 야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야호와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나 우로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가 평상시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때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유기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왕이 죽었다. 그건 이제 벌써 죽었죠. 그래서 아파서 죽었죠.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백성이 약 3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대신해서 이제 대리전쟁을 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가 아람의 동쪽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아갔다. 동쪽의 자신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마주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을 모두 모세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약 300명이 엎어져 죽었다. 이 동쪽의 자손들이 300명이 죽은 거예요. 동쪽의 자손들을 뒤돌아 후퇴, 이제 도망가 300명이 죽으니까 모세와 구스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의 관습대로 이제 세금을,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그래서 모세와 그의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전투를 위해 아람의 땅으로 나갔다. 아람 나라까지 간 거예요. 이 아람 나라가 하란 그쪽이에요. 아람의 백성들과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들과 싸웠다. 야호와께서 그들을 모세 손에 넘기시니 아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부상당하여 엎어졌다. 그러니까 모세 위에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도 거기 사는 거야. 친척들은, 먼 친척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시며 그들 평상시대로 조공을 바쳤다 이거예요. 모세가 아람의 동쪽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 아래 두었다.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겠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니까, 요때가 40세까지니까 18살에서 40세, 27에서 40세, 그러니까 67세까지라고 봐야 돼. 요 시간이 67세. 그러니까 아직 여기 또 남아있어요. 여기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그러면 27에 16년, 23세 될 때, 여기가 23세. 모세가 33세 되는 곧 이제 또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끊고 다시